불교적으로 볼 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몸에 피부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피부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 위장이나 이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 피부병이 걸릴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이걸 치료한다고 한다면 피부 연고를 바르게 되면 증상은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원인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자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발현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운동이나 불교운동의 관점으로 보자 한다면 오히려 그 원인 증상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그 원인 증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끝장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보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지구의 여러 가지 윤리와 법칙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돌아보지 않고선 기후위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았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을 불러오게 만든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에 있어서. 그것처럼 일종의 우한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불과 한 4,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자한다면 세계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구분할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인간과 자연을 구분할 수 없고, 인간과 인간끼리를 나누고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번영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함께 번영하고 그들의 자연까지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연기적인 법칙, 상호 의존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서 마찬가지처럼 한 사람의 수포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뒤집어 놓고 보자 한다면, 이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사람의 어떤 의지와 좋은 어떤 선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생각보다 빨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살생 계율을 첫 번째 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식의 이상사회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도 그런 생각으로 사회관계와 자연관계를 갖다 맺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기구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섹터라고 해서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NGO 섹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부기구도 아닌 그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무수한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기도 하고 그중에 가장 큰이 비정부 조직 또 가장 큰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집단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게 되고 또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그 여러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 한다면 불교가 어떤 지구 위기에 환경 위기 시대에 불교가 집단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 한다면 특히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일정하게 의미 있게 대응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불교 내에서 또 사찰들이 또 불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실천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불자들 스스로가 환경 친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 자체도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사용을 갖다 최대한 절제하고 줄이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썩지 않거든요. 썩지 않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오래 남아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살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과 같이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가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삶의 패턴으로 가정이나 사찰도 바뀌어나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록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위기 문제에 한 사람의 어떤 몇몇 실천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90년대 과거에 이렇게 담배 피던 사람들이 줄이었는데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90년대에 저희가 오존층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CFC 가스 때문에 지금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심각하게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들어와서 지구 생태계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10년, 20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오존층 파괴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기술을 통해서 또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기업 문화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문제가 앞으로 향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5도씨를 초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 지구적인 어떤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 한다면 불자를 비롯해서 전 지구인들이 함께 좀그 각별하게 노력을 한다 한다면, 과거에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지구 환경 문제도 일종의 탄력을 붙게 되면 좀 쉽게 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1회 붓다 빅 퀘스천. 네, 이번에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기후 위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같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